경기도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는데요. 경기도를 비롯한 74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실천을 위해 비전 선언을 낭독하고 규약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영수 기자가 현장 담았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회장.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8일 오늘 막이 오른 가운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시대적 담론인 기본소득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우리나라 지방정부 총 240여 곳중 경기도를 비롯한 74개 지방정부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 선출됐고, 우리 지방 제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대체해야만이 반드시 기본소득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비전 선언을 낭독하고 규약에 서명을 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률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한 기구로 기본소득의 보편화와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28일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 이번 박람회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